안녕하십니까, 1위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꽁꽁 싸매고 왔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벌이 깨어났기 때문에 언제 쏘일지 모릅니다. 머리 한번 쏘이면 그렇게 아파요. 일단 여기 벌통 이렇게 있고 이쪽도 벌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통 옆에 두꺼비인지 북방성 개구리인지 모를 녀석들이 알을 갈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알을 지켜야겠죠. 멘트 좋았다. 오케이, 일단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1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벌에 쏘이면 진짜 엄청 아픕니다. 조심해서 가는데 여기에 벌이 물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웅덩이를 파놨거든요. 임시로 물을 흘려주는 곳인데 여기에 알을 이렇게나 많이 낳아놨습니다. 뭐 두꺼비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북방산 개구리 녀석들이 여기까지 와서 알을 낳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물이 곧 마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웅덩이를 파서 개구리 알을 구해야 합니다.
끼리. 저희가 오늘 개구리 알을 구출하기 위해서 개구리 연못을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땅 파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개구리 알이 잘 커졌으면 좋겠고요. 개구리가 될 때까지 제가 잘 보호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구리 알이 태어나서 올챙이가 될 때 제가 다음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